김치 두 개 샀어요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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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홀푸드에서 사온 브라타 치즈. 최종 할라피뇨. 오늘은 그냥 장을 보기는 봤는데 간단하게 배달 해주는 걸로 장을 봤어요. 저는 이제 배달로 장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워낙 슈퍼에 직접 가서 물건 보고 고르는 걸 좋아하니까. 근데 여기서만 파는 요 김치 이거를 사고 싶어서 그냥 한 달 무료권도 있겠다 해서 그냥 배달을 시켰습니다. 이거 김치 두 개 샀어요. 요거는 나소야랑 풀무원이 콜라보레이션 한 건가 봐요. 풀무원 로고를 믿고 지난번에 사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가격도 요거 한 통에 4.99불이거든요. 그냥 이게 맛김치 스타일로 잘라져 있는 김치라서 먹기 편하고. 이거는 397g이 들어있습니다. 양념도 꽤 많이 묻어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만족을 했고 오늘 두 개를 더 추가 구매했어요. 이게 가지. 미국 가지 치고 작은 극인데 이 정도면. 가지 나물을 먹던지 볶아서 먹던지 파스타를 먹던지 좀 먹고 싶어서 가지를 하나 샀고요. 그리고 집에 딸기가 떨어져서 딸기 또 한 팩 샀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홀푸드에서 사온 브라타 치즈랑 모짜렐라 치즈 아직 못 먹어서 그거랑 같이 먹으려고 스프링 믹스 요 샐러드 잎 믹스를 구매를 했고요. 양파. 마지막으로 어? 이게 왔네요. 이거는 닭가슴살인데 제가 시킨 거는 아니에요. 제가 시킨 거랑은 브랜드가 좀 다른데 그게 재고가 없었나 봐요. 그래서 할 수 없죠 뭐. 이거는 좀 얇게 점인 얇은 닭가슴살입니다. 그냥 이렇게 해서 딱 3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 딱 진짜 최저 주문 금액을 맞춘 그런 쇼핑이고 이제 나머지 더 필요한 거는 직접 마트에 가서 뭐 그냥 근처 마트 직접 가서 아마 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남편이랑 새로운 공원을 발견을 해서 거기서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 베이커리에 들려서 팥빙수 먹고 그리고 일본 마트 들려서 간단하게 필요한 거 사서 돌아왔습니다. 뭐 샀나 보여드릴게요.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돌아왔죠? 우선은 카레. 카레를 사갖고 왔습니다.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게 재고가 없었는데 오늘 가니까 또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혹시 한인마트에 이걸 팔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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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평소에 이거를 먹었었는데 이것도 맛있거든요. 근데 일반 골든커리보다 이 보몬트커리가 더 맛있고 보몬트커리보다 조금 더 향신료 강한 맛을 좋아하시면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남편은 이게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남편이 지금까지 먹었던 카레 중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로 해달라고 해서 또 사갖고 왔고요. 그리고 가끔 제가 사먹는 일본 컵라면 단탄맨. 이거는 국물 없는 볶음 단탄맨 느낌의 컵라면입니다. 그리고 음료수 세 개 정도. 요거는 복숭아, 그다음에 요거는 멜론, 그다음에 요거는 유즈, 유자 레몬. 그리고 요거 한국 깐초 느낌의 과자 하나 샀고요. 냉동실에 지난번에 고로케 마지막으로 다 털어먹어서 오늘 가서 또 사왔어요. 콘 고로케. 이거 맛이 커리랑 콘이랑 두 개 있어서 저는 콘을 더 좋아해서 오늘도 콘을 사갖고 왔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기름에 튀겨도 좋고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어도 좋고 편하고 맛있더라고요. 도시락 짤 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샀습니다. 그리고 이건 야끼소바면. 그리고 이거는 곤약. 동글동글하게 생긴 곤약인데 이걸로 곤약 조림 한번 해먹을까. 유부 같은 거 넣고 유부, 당근, 그다음에 또 뭐 넣지? 이것저것 넣고 곤약 조림하면 맛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한 봉지 사왔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식, 하이츄. 그리고 이거는 드레싱, 살짝 오리엔탈 드레싱 느낌의 깨가 들어가 있는 드레싱이에요. 그렇게 해서 36불 들었습니다.
푸드에서 사온 이 부라타 치즈 넣어서 같이 먹을 거예요. 네, 두 덩이 들었습니다. 한 개 한 사람당 1인 1부라타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. 이따가 요거 트레이더 조에서 이것도 발사믹 글레이즈였던 것 같은데. 네, 이것도 발사믹 글레이즈고, 요거는 조금 더 리퀴드한, 좀 더 액체 스타일의 스프레이형 발사믹이에요. 요거 두 개 식탁에다가 꺼내놓고, 각자 먹고 싶은 취향대로 먹을 겁니다. 오늘 샐러드, 이렇게 완성. 이걸로 좀 전에 했던 상추랑 깻잎 넣어서 참치,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서 비빔밥 먹을 거예요. 트레이더조 치킨 드리야끼. 이게 패키지가 바뀐 지 좀 됐는데 예전엔 이거 아니었거든요. 근데 맛은 똑같습니다. 아무튼 요거 먹을 거예요. 소스도 있어요. 진짜 맛있게 됐다, 볶음밥. 이
정도 먹지 않을까요? 배고프다 그랬는데. 이거 최종 할라피뇨. 이렇게 옆에 담았습니다. 이거 많이 줘도 잘 먹더라고요. 저보다 남편이 훨씬 좋아해요. 이거 먹을게. 이거 남편 거 완성입니다.